잘 노는 인생이 아름답다. 잘 노는 시니어가 건강하다. 그런 분들 시니어 놀이터로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밝고 건강한 시니어 놀이터, 놀이터 지킴이 유성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못 속인다. 그 두 가지 대답 중에 어떤 걸 선택하고 계신가요?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인 행동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나이가요, 81살이 되셨는데도 자기의 몸을 늘 관리하고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요, 신나고 재밌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강사님, 이순국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순국 81세 말띠입니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나이가 좀 들어 보이나요? 안 들어 보이나요? 네. 예, 안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맞을 거예요. 예. 자, 오늘은 밴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밴드를 가지고 운동하는 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재밌게.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아령도 있고 역기도 있고 또 뭐도 있는데, 오늘은 아주 집에서 간단하게 또 시니어들한테는 그런 중량물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또 실제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주 이거는 개당 1,500원이면 삽니다. 예. 그런데 이 종류가요, 약한 거에서 강한까지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만 가져왔는데, 아주 약한 거, 그 다음에 중간 거, 그 다음에 강한 거.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그 중에서 약한 거에서 두 번째 정도 가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약한 것을 가지고 운동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운동을 하려면 다 아시잖아요. 준비 운동을 조금 해야죠. 네. 오늘 본격적인 준비 운동은 생략하고 간단하게 스트레칭만 할 거니까 일어섯. 네. 자, 아주 간단한 운동 같이 합시다. 하나, 둘, 둘, 셋, 네. 네. 하나, 둘, 셋, 네. 자, 한 번만 더 따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로 상체 운동을 했다 치고, 그 다음 하체 운동합니다. 자, 벌려서, 하나, 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조금 빨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일났어. 이제는 숨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걸로 준비 운동을 끝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밴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게 있어요. 왜 밴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운동에는 보통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이 있죠. 유산소 운동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걷는 거예요. 이건 유산소 운동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걸 안 해요. 왜? 유산소 운동은요, 심폐 지구력을 길려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근력 운동을 하는 거죠. 저항성 운동. 이제 저항성 운동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심폐 운동을 걷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심폐 지구력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심박수를 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금 워킹인데 우리가 걷잖아요. 그럴 때 어떤 요령으로 걸어야 되느냐. 자기 심장 심박수가요. 우리가 보통 안정시에 한 70이 됩니다. 그래서 쭉 걸어서 자기 심박 최대 심박수의 50% 정도. 그게 우리 나이에는 한 110이 됩니다. 평균. 뭐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만 오늘 생략하고 지금 이게 현재 제가 조금 준비 운동을 했기 때문에 90이 나와요. 그럼 이거 이제 자꾸 걷다가 좀 처음에는 좀 천천히 걷죠. 조금 빨리 걷죠. 이렇게 해서 110, 105에서 110 정도 올라가면은 자기 최대 심박수의 50%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요새 많이 나와요 이거 다 가지고 있죠. 야, 오늘은 안 갖고 왔어요. 자, 벌써 조금 그런데 지금 10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105에서 110 정도 되면은 아주 지방을 태우는 정도입니다. 근데 지방을 태우려면요, 산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방을 태우려면 50% 정도 할 때는 지방이 타는데 그 이상 그러면 지방이 덜 타요. 그때는 탄수화물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걷기 운동이 좋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 50% 정도 걸을 때는 배를 태워요. 근데 더 이상 가면은 탄수화물을 태워서 몸을 태워요. 그게 안 좋아요. 그래서 걷기를 해라. 그래서 마라톤 같이 이렇게 오래 갈 때는 걷는 게 좋지 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심폐 운동은 끝. 이제부터는 분비수로 밴드 운동을 하는데 그럼 왜 그러면 아무 운동이나 하면 되지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운동은요, 운동의 기본 원리가 특이성의 원칙이라 그래서 다리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팔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마찬가지로 걷기는 심폐 주구력을 좋아하지만은 근력이 생기지는 않아요. 예. 근력은 꼭 저항이 있는 운동을 해야 저항 운동에 의한 그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 단백질 효소가 활성화돼서 근육 운동을 해주기 때문에 나는 매일 걸어요. 그래서 운동 충분히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예. 그것은 심폐 지구력 운동이지 근력 운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노인이 잘 넘어집니까? 근육이 근력이 약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걷는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많다 아니에요. 그래서 꼭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하려면 아령이나 역기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연세 들은 분들은 위험하니까 또 여러 가지 외출하기도 어렵고 할 때는 가장 좋은 운동이 무슨 운동? 밴드 운동. 밴드 운동. 근력 운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운동은 이 밴드 운동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자, 밴드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지금 운동의 원리를 내가 설명했는데 거기에 그 팔 운동을 하면 다리 운동은 근력이 안 생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크게 쪼개서 여섯 가지 운동이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맨 위에가 어디예요? 어깨 운동이죠. 어깨. 자, 어깨 운동. 그 다음 뭐 같아요? 가슴 운동이죠. 가슴. 그 밑에 내려가서 등허리 운동. 등. 또 더 내려가면은 다리 운동. 다리. 그 다음에 또 팔 운동. 팔. 이렇게 그럼 몇 개 됐죠? 여섯 가지입니다. 어깨, 가슴, 다리. 팔. 그렇게. 이 여섯 개 운동이 가장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할 때는 꼭 여섯 개를 다 해줘야 돼요. 팔 운동만 열심히 하고 와서 오늘 나 근력 운동 많이 했다 이러면은 다리가 뭐라 그러죠? 예, 나는 왜 안 봐주느냐고. 예, 그래서 꼭 오늘도 이 여섯 가지 운동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밴드가 일곱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가장 약한 거에서 두 번째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밴드 운동을 하다 어느 정도 힘이 좀 생기면은 체육관에 가든 어디 가든 이거보다 하나 더 높은 걸 주세요. 그래서 그레이드를
올려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고급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걸로 하면은 힘이 없어 못해요. 그래서 아주 약한 걸로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하죠? 위에서부터 내려갑니다. 제일 위에가 어디죠? 어깨 운동. 어깨 운동을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생각할게요. 같은 가슴도 위에 있고 중간에 있고 아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모든 부위에 사실은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몇 가지 섞어서 하는데 보통 한 두세 가지를 섞어야 돼요. 어디 가시든지 뭐 아령을 하든 역기를 하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미들이 있고 인클라인이 있고 디클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을 복합적으로 해줘야 되고 여섯 개 부위를 골고루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려면은 이게 최하 30분에서 1시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5분간 운동하고 오늘 운동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어깨 운동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깨 운동을 뭘부터 할까? 쉬운 거부터 해주세요. 쉬운 거부터. 네. 자, 우선 그러면 프레스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팔 정도로 벌리세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너무 힘들면 더 줄여요. 줄여. 조금 줄여. 자, 그 힘이 됩니까? 네. 하나 올려보세요. 하나. 돼요? 네. 그럼 힘들어 좋으시네. 좀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각자 한번 열 번 할 수 있는 거 해보세요. 네. 열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아, 훌륭하십니다. 오. 자, 30초간 휴식. 힘들죠? 예. 예? 그 옷 벗고 하셔야 되겠는데? 한 번 더 할까요? 좋아요, 그럼. 네. 자, 이걸,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아. 오, 잘하십니다. 어떠세요? 그거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위에. 예, 벗고 하세요. 한 번 보면 되거든요. 한 번 돼요? 제가 오케이 네. 자 합시다 뭐. 한 번 더요 자 좋아요 자 시작 자 시작 하나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웃으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어깨 운동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됐습니까? 네. 그대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올리세요. 힘이 들어요? 괜찮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하나. 하나. 자, 이건 잘 보세요. 이거를 이쪽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네. 하나. 하나. 힘들죠? 다 올리지 말고 그러면 조금만 좀 줄이고
어쨌든 올릴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 힘들면 이 운동을 뺄까요? 아니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 힘듭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엿, 아, 열. 열. 자, 그동안에 하나 설명할 게 있어. 그럼 왜 열 번을 하느냐? 열 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몸에 열 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최대 몸의 힘의 80%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열 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예를 들어 장비란 선수가 역기를 한 번 들죠. 그거는 자기 몸의 최대를 썼을 때, 100%를 쓸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 그 80%를 쓸 때는 몇 번을 할 수 있다? 열 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원리로 우리가 이걸 최대한 이런 걸 가지고 한 번을 할 수 있다. 힘들죠.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아마 장미란 선수 같은 분은 어딘가 많이 부상이 나 있을 겁니다. 왜? 최대를 한다는 것은 몸에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인은 80% 이상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것도 고강도인데 보통은 한 50% 정도 끝내죠. 그런데 지금 10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 몸에 80%의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자, 그거는 조금 지금 말한 거 이건 레트럴 레이스라는 건데 조금 힘들죠. 그러면 앞으로 프론트 레이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발로요? 자, 한 발을 조금 앞으로 내고 자, 앞으로 하나. 요거는 좀 쉬워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여섯. 아홉. 열. 뒤에 허리에 힘이 들어갑니까, 여기? 네. 예, 이것은 이 팔에 이 근육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아, 저도 벌써 땀이 나네요. 네. 자, 지금 어깨 운동을 세 가지 했습니다. 네. 자,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가슴으로 가슴. 가야 되겠죠? 네. 예. 가슴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가운데 뒤로 넘겨서 일단 넘겨보세요. 넘겨서 천천히 좀 단단하게 힘이 들어갑니다. 너무 헐겁게 해가지고는 운동이 안 돼요. 요 정도로 되게 잡아보세요. 요 정도. 이렇게 잡고 하나 당겨보세요. 너무 힘이 안 들어가면 헐거우면 운동이 안 돼요. 요 정도로 짧아야 돼요. 너무 길, 줄여보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요 어깨 붙여서 이 정도 나와야지 더 멀리 나가면 있으면 운동이 안 돼요. 됐습니까? 하나. 하나.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면 운동이 안 돼요. 네.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땀이 나죠? 네. 예. 자, 요, 이 경우는 앞에 중간 근육을 하는 거고요. 중간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거고, 조금 달리해서, 자, 밑으로 넣어보세요. 밑으로 넣고, 자, 이 정도로 좀 짧게 잡아요. 길게 잡으면 운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짧게 잡고, 자, 이번에 조금 하늘을 보고 올려보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실습 시간 한 번씩 각자 해보세요. 하나, 자, 다시 원점 다시, 자, 구령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둘. 됐습니다. 어떠세요? 땀이 나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위로 해서, 조금 위로 해서, 앞으로. 하나, 이렇게. 자, 말, 기마자 스트레치해서, 하나, 둘, 셋, 넷. 자, 이게, 이 밴드가 조금 위로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내려오죠.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아홉, 열. 운동이 좀 됩니까? 네. 할만해요? 네. 자, 이게 지금 가슴 운동입니다. 가슴 운동. 가슴 운동. 이제 어깨 운동, 가슴 운동. 그 다음에 이제 등 운동 해야 되겠다. 등. 등 운동은 복근 운동. 아까 내가 여섯 개 동작에서 복근, 배 운동을 했는데 이 밴드로 가지고 등 운동은 배 운동은 조금 어려워요. 배 운동은 우리가 보통 누워서 많이 하잖아요. 서서 이거 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등 운동. 등 운동, 허리 운동, 등 운동은 조금 앉아야 되겠네요. 한번 앉아도 됩니까? 네, 네, 네. 앉아서. 네, 네, 네. 네, 의자 그. 네, 이제. 그 의자에 앉기는 좀 그런데. 거기서 되나요? 자, 꼭 네, 그렇게 앉아, 하면 되겠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됐죠? 네. 좀 바싹 당겨 잡아요. 그래서 뒤로 하나 이렇게 밀어봐요. 자, 뒤에 근육이 당겨야 돼요. 네.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네. 자, 10초간 휴식하고 또 시작. 하나, 둘, 셋, 넷,
자, 일어납니다. 자, 또 다른 것도 하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마 자세를 취해보세요. 자, 뒤로 이렇게 당겨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저도 힘이 듭니다. 자, 이게 등 운동이죠, 등. 자, 다시 저를 보시고 자세를 잡아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단단히 되는 거 보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둘, 다리에 힘이 들어가도록 단단하게 해야 돼요. 너무 헐거우면 안 돼요. 하나. 그래가 안 될 것 같은데? 더 짧게 잡아요, 더 짧게. 예, 네, 더 짧게 잡고 일어나야 다리에 힘이 들어가죠.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이게 일어나려면 뻐근 해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계속 하세요. 계속 네.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또 내려보고요. 힘이 들어가요? 네. 조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좀 더 짧게 해서 힘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앉아보세요. 더 앉아요. 더 내려가요. 이거 봐, 이러니까 이게 좀 더 단단히 메고 좀 확실하게 하세요, 하려면은. 대충 해서 안 돼요. 보세요, 아주 짧게 해서 일어서려면 힘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세요. 어우 힘들어. 오. 이렇게 어우 힘들어. 이렇게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아스, 여스, 일곱, 여섯, 아홉, 열. 땀이 났어야 돼요. 네. 땀이 안 나면 안 돼요. 자, 이게 등 허리 운동입니다. 예, 네, 그 다음엔 어디죠? 다리 운동이요? 다리로 가야죠. 네. 자, 이제 다리 운동입니다. 다리 운동 시작. 또 아까 같이 벌리고. 벌리고. 뒤로 해서 이렇게 압축으로 와보세요. 자, 왔어요? 네. 살살 내려요. 내려서 한 번 더 잡아요. 더 바싹 줘요. 자, 힘들도록 잡고. 잡았어요? 네. 또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더 내려가요. 더 90도로 내려가요. 더 내려가요. 그래가 안 돼요. 더 내려가 봐요. 자,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 하나. 이게 힘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땀이 났어요? 네. 한 번 더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같이 또 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도 됐어요? 네. 서서 아까 같이 구부립니다. 자, 여기서 이거를 붙여요. 그대로. 그래서 이쪽으로 당겨요. 힘들죠? 자, 이렇게 와서 하나, 두,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있어요, 없어요? 하고 있어요. 네. 하나, 둘, 둘. 그만. 됐습니까? 또 해요? 아니요. 자, 이제 레그 프레스 앉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싹 당겨요. 아주 당겨요. 됐어요? 아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잘 잡아요. 자, 그래서 피는 거예요. 하나. 그냥 쉽게 피워주면 힘이 안 들어가면 운동이 안 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근력 운동은 저항을 받아야 돼요. 저항을. 근데 저항 없이 왔다 갔다 하면은 운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싹 당겨서 이게 다리를 펴려면 힘이 돼야 돼요. 그냥 피면은 소용이 없죠. 하나. 자, 힘듭니다. 아, 힘들어. 아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쭉 뻗으면 운동이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했습니다. 매일, 이거를 며칠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2일. 예? 2일. 왜 그럴까요? 하루 쉬고. 자, 이 우리 근육은요, 그 자기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기억. 내가 운동을 했구나 하는 기억이. 그리고 운동을 하면 자기가 단백질 합성도 해서 근육도 키우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이. 그런데 그걸 언제까지 생각하고 할 것 같아요? 72시간이에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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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주말마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죠. 그 한계가 며칠? 3일. 3일이에요. 72시간. 예. 그 한 달 전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우리가 식사를 세 번 하잖아요. 근데 운동은 참 좋죠. 3일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위는 3일에 한 번씩 주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육 운동이 어렵다 그러는 사람들은 위 생각을 해보라고요. 위는 나쁜 놈이죠. 그러면 하루에도 세 번씩 왔다 갔다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근육은 뭐라 그래요? 3일에 한 번만 와주라. 착한 근육이죠. 예. 근데 위는 좋아하면서 세 번이 뭐야? 막 다섯 번도 넣고 그래요. 맞아요. 타다가도 넣고. 맛있어. 근데 위는 못된 놈이 입을 달고 있거든. 아, 그 입을 즐겁게 해주려니까 위까지도. 근육은 이게 친구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건축운동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거 취미를 붙여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했지? 다리 운동. 자, 이제 다리 운동은 그 정도로 하고 네. 다리 운동. 이제 팔 운동으로 갈까요? 네. 자, 팔 운동에는 크게 팔은 우리 보통 그랬죠. 여기 이걸 뭐라고 해요? 이두근이라고 하죠. 이두근. 밑에는 삼두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팔 운동은 두 가지를 꼭 해야 돼요. 팔 운동은 한 가지만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복형제가 되어놔가지고 하나만 하면 이쪽 집에서 뭐라 그래요. 왜 우리 집은 안 오느냐고. 그래서 이 이두근과 삼두근 항상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두근을 해봅시다. 이두근이 그래도 이렇게 본집이니까. 말, 아 실례합니다. 말을 잘못했어. 자, 이두근 운동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잡고 하나, 하나. 이거 제일 쉽죠? 하나, 하나. 둘, 둘. 저는 운동이 좀 덜 됐으면 짧게 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섯. 여다. 열. 자, 그 다음에는 삼두근, 그죠? 삼두근은 조금 짧게 뒤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걸러 메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자. 하나. 하나. 이 뒤로 잡아요? 네. 하나. 하나. 이 뒤로 이렇게 붙여요? 네. 하나. 하나. 어디가 운동이 돼요, 지금? 삼두가 되죠? 네. 뒤로 이렇게 넘겨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힘들죠? 네. 자. 이게 힘드는 게 당연한 게 힘을 안 들고 운동을 안 하면 뭐가 와요? 노인성 증후군. 빨리 늘는 근육이 없어지는 노인성. 그 다음에 매일 지방만 먹으면 뭐가 오죠? 대사증. 그래서 노인이 되면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게 대사증, 노인성. 이거 이제 우리가 방지 안 하면 뭐가 와요? 치매가 오고, 당뇨가 오고, 뇌졸중이 오고, 제일 중요한 게 근감소증. 근감소증이 오면 어떻게? 넘어져. 넘어지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그래서 건강수명이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살면 뭐예요? 병원에서 100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야말로 수복 강령을 하기 위해서는 근육 운동이 필수다. 그 중에서도 밴드 운동. 그래서 운동하면 하는 만큼 건강하게 살고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병원에서 산다. 그래서 여러분은 병원에서 살래요? 집에서 살래요? 집에서요. 집에서 살려면은 밴드가 꼭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하나 더 붙이는 거는 운동만 가지고는 안 돼요. 먹는 거. 먹는 걸 해야 돼요. 먹는데 뭘 먹어야 된다고? 단백질. 지방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지방 비율은 20% 이내로 줄여요. 탄수화물은 50% 이내로 줄여요. 단백질은 한 20% 이상 먹고 이걸 고루고루 하지 않으면은 대사성 증후군이 온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양의 3대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근육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유명한 말을 남기셨네요. 예, 운동하면 집에서 살고 운동 안 하면 병원에서 산다.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는데요. 간단한 밴드인데 이렇게 어깨, 가슴, 배, 등, 다리, 손까지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몸이 오늘 저는 짱 된 것 같아요. 몸 짱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출을 못하면 이렇게 간단한 운동 가지고 밴드 가지고 자기 체형에 자기의 이렇게 할 수 있는 운동에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한 걸음 한 주 더 다가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마음 놓고 운동하셔서요. 밴드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같이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쭉쭉쭉쭉 시니어 놀이터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